오늘 수요 예배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감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몇 해 전 TV 프로그램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들이 나와 눈맞춤을 하며 진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30대 남성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먼저는 아버지고 그 다음은 어머니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 남성의 부모는 20년 전에 이혼하시고 그동안 한 번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마지막 소원으로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또 대화하시고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진시황제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부귀 영화를 또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그 진시황제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수은물을 먹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와 또 재정,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소원이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그 소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보다 너가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핍을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너가 더 강해져야 돼. 너가 더 부유해지고 너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인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서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또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속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기드온의 그 횃불이 드러나서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같은 이야기가 담긴 본문인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 다음에 8장에 이 얘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그에게 작은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본래 율법에 따라 전염 방지와 청결을 위해 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격리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때로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서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주께로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 문둥병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문둥병자가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문제, 내 소원이 너무 큰 나머지 주님 뜻을 구하기도 전에 내 것부터 먼저 들이미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정말 원합니다. 주님 이거 정말 성취되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정해놓고 마치 결제 서류를 내밀듯이 사인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옳고 선한 일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떤 것을 원한다고 막 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아름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요, 고침받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주님 앞에 내밀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 심리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하는 거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맡겨드릴 때 어디까지 맡겨드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과 시점까지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그 시점, 그 해결의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맡겨드리는 자의 겸손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 또한 시편 10편 17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간 병자는 내가 원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보다 주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먼저 여기는 겸손함으로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간 문둥병자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주님께 소속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시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시며라는 말은요, 원어로 합토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소속되다, 관계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병에 걸린 자, 이 문둥병에 걸린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합토마이라는 말 뜻대로 그 병에 옮아 그 병의 권세 아래 놓여지고 그 병에 소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지심은 예외인 줄 믿습니다. 병자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은 그 병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병과 병자가 예수님께 소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네, 맞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 병은 떠나가고 그 병자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둥병자는요, 병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가족 앞에 갈 수도 있고
이제는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께 소속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행복한 인생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붙잡으려고 하고 재정권을 붙잡으려고 하고 좋은 기회, 좋은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몽고메리 장군의 일화입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청년 시절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하루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하루하루 똑바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그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볼펜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붙들어 세우면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몽고메리 장군은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려고 평생 노력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대형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 7개월을 지내면서 느꼈던 것,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된 모습이 가장 제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둥병자처럼 모든 질병과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전 삶이 주님께 소속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문둥병자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문둥병자는 자신의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뻐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문둥병자의 삶은 이제 복을 받는 삶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복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는 삶도 진정한 축복이지만 복을 나누는 삶이 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감사를 나누는 삶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자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 혼자 복받는 예배가 되지 않고 복을 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은 은혜, 내가 치료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그 은혜를 구역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전하는 예배, 전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전하는 다가오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문둥병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격리되어 떨어져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그 자리, 마을 한가운데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문둥병자가 서 있던 그 격리되어 있던 그 어둡고 한적한 그 자리에는 이제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저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철없던 유년 시절 어머니의 속을 좀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해결해 주시러 오십니다. 제가 남의 집 친구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울려가지고 남의 집 부모 앞에서 막 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남의 집 물건을 깨부셔가지고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하고 절망적인 자리에 서 있으면은요, 이제 어머니가 부랴부랴 소식을 듣고 막 오신 거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뒤로 물르시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십니다. 저를 뒤로 물르시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셔서 90도 인사하시고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고 물어야 될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를 두시지 않고 주님이 되신 그 자리에 서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둥병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세우시고 복주시고 빛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둥병자가 또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책 톨스토이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경험한 것처럼 또 문둥병자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응답의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잡혀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문제와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축복, 주께 소속되어 은혜에 붙잡혀 사는 축복, 주님을 증거하며 감사와 은혜를 전하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헛된 소리를 듣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 소속되어 은혜에 붙잡혀 사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주께 감사하며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히 주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 헛된 소리 듣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며 주를 부르짖으며 감사함으로 주를 만나며 주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한 심정으로 질병을 위하여, 삶과 사업과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